세상에는 다양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스팀만 따져도 32억가지의 게임을 가지고 있죠. 물론 모든 게임들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재미있는 게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한 게이머들은 인증된 유명한 회사의 게임이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 위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성이 실망스럽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못해 화나는 게임들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양이도 인정하는 갈비지 트래시 게임들 6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실제 모델들의 무기를 인용하여 상대팀을 공격하는 게임인 FPS 장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르의 게임입니다. 제가 소개할 원라이프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래픽과 수많은 좀비들, 다양한 무기에 수많은 커스터마이징,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 시스템, 그리고 만원밖에 안되는 친절한 가격까지 게임 자체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죠. 단 한 가지를 뺀다면 말이죠. 게임의 제목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게임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임으로 내 캐릭터가 죽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가 아닌 게임 자체에서 밴을 해버리는 신박하다 못해 괴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시스템을 가진 이 게임은 당연히 유저들에게 있어서 그리 달가운 시스템은 아니었고 당시 스팀에서 뜨거운 시선과 맹비난을 받으며 출시도 못하게 됩니다. 게임성이 좋더라도 시스템 하다가 게임을 망치는 좋은 예시인 것 같네요. 작년 2019년에 핫했던 게임인 데스 스트랜딩은 한 명의 쿠팡맨이 되어 여기저기 배달을 하는 게임인데요. 게임 자체의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게임의 독창성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스팀에서 PC로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맨 스탠딩으로 말이죠. 자, 배달원처럼 길다란 배낭을 메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걸 보세요. 정말 똑같지 않나요? 사실 영상만 봐도 알겠지만 이름만 비슷한 데스 스트랜딩의 짝퉁 게임으로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영상을 넣었는가 하면 좀만 실행하다가도 게임이 튕기는 등 누가 만들다만 게임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허접한 게임을 누가 하냐 싶겠지만 이 게임의 용도는 유명한 게임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벌자는 저급한 속셈의 게임입니다. 이처럼 또 다른 짝퉁 게임을 하나 찾아보면 사이버프랭크 2069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올해 출시 예정인 사이버펑크 2077의 짝퉁 게임으로 다른 영화의 음악을 무단으로 쓰고 있질 않나, 유명한 연예인이 게임 속에 나온다고 홍보하고 있질 않나 트레일러만 봐도 기가 막힌 게임이죠. 또한 제작자가 내 게임을 산 플레이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진짜 사이버펑크 2077을 보내겠다 라는 허황된 말을 통해 순진한 플레이어들을 속여 판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기를 쳐서 판매를 할 정도로 못 만든 이 게임은 당연히 유저들의 비판과 함께 많은 환불 요청들이 빗발쳤지만 이미 그걸 예상한 제작자는 스팀 게임을 일정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게 되면 환불을 못하는 정책을 이용하여 게임을 꺼도 게임이 실행되게 인식하게 해놓고 시간을 강제로 넘기게 만드는 짓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는 엄연한 사기 행각으로 스팀에서 게임을 삭제하는 것으로 피해를 막았죠. 이런 저급한 게임들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반성 좀 합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임을 사기 위해서 평점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점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과거에는 어떻게 게임을 선택했을까요? 그 당시의 게이머들은 진열된 CD를 보며 표지와 게임의 설명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이 빅리스라는 게임은 멋진 표지와 게임 설명에 많은 게이머들을 속였던 최악의 쓰레기 게임 중 하나죠. 이 게임은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부터 움직이지 않는 상대 레이서들과 무한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후진 등 테스트는 해보고 낸 건지 의심스러운 수준의 게임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완주할 때 나오는 어색한 문장인 You are winner는 플레이하는 많은 유저들에게 폭소를 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게임은 플레이한 모든 게이머들의 온갖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게임 2위를 차지하죠. 여담으로 문제성을 느낀 개발자가 패치 버전을 새로 배포했지만 게임성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리마스터란 기존의 게임성을 유지하되 더 좋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그래픽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업그레이드라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리마스터라고도 욕먹는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는 모든 게임들 중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발전된 그래픽에 비해 자신의 유닛과 적의 유닛이 분간한다는 피아식별이 불편해진 게임 플레이와 덜 만들어진 것 같은 아쉬운 이펙트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유닛들의 자잘한 소리들은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신경을 건드렸죠. 무엇보다 블리자드에서는 유저들에게 새로운 시네마틱과 향상된 유지맵 제작 환경을 제공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정작 리포지드가 나왔을 때는 단 한 개도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고쳐지지 않는 자막 문제, 서버가 예전보다 불안해진 점 등 이게 정말 리마스터를 한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아니, 작년에 공개된 새로운 시네마틱은 어디 갔나요? 이게 우리가 알던 블리자드였나요? 솔직히 저는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가 다시 스타1처럼 활기를 되찾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계기로 정말 제가 알던 블리자드는 이제 없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2016년 국내에서 만든 타이거 시뮬레이터 게임 라이프 오브 블랙 타이거는 게임이라고 불리기도 민망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게임으로 무려 플스4에 판매된 게임입니다. 같은 해에 나온 오버워치나 다크소울3에 비교해보면 연도를 잘못 봤냐 싶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의 게임인데요. 타이거인지 고양인지 모를 이상한 모션과 구린 퀄리티의 그래픽, 그리고 불편한 조작감이 3박자로 이루어져 2016년 플스4 최악의 게임 1등까지 차지했죠. 거기다가 트레일러는 동영상 프로그램 홍보라도 하는 건지 워터마크가 버젓이 박혀 있었으며 음악 또한 무단 도용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의 가격을 무려 28,900원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의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모바일 버전으로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만들어서 판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메탈 기어 시리즈는 잠입 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게임인데요. 이번에 설명할 게임인 메탈 기어 서바이브는 코지마 히데오 씨 만든 외전격 게임으로 전작과 전혀 관련 없는 생존 서바이벌 게임이죠. 게임은 자신의 베이스 캠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른 생존자들을 구출하여 생존자들을 모으고 몰려오는 좀비들을 막는 디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탈 기어의 암살과 잠입 임무 같은 요소는 하나도 없는 대신 구출 디펜스, 구출 디펜스, 구출 디펜스 형식의 무한반복 퀘스트 뿐이죠. 그뿐만 아니라 서바이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구해준 동료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상호작용들은 하나도 없으며 긴장감이라고 느낄 수 없는 멍청한 좀비들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철조망은 게임을 쉽다 못해 지루하게 만들었고 재미없는 스토리와 게임 속 추가 가금 요소까지 콜라보로 더해져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 비난을 받으며 메탈 기어 시리즈 중에 최악의 게임이 됐습니다. 여담으로 메탈 기어 시리즈 개발진들도 코나미의 행보에 불만이 많이 있었는지 게임 속에 욕하는 암호문을 교묘하게 숨겨서 놓아 불만을 표기하기도 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고양이도 인정하는 갈비지 트래시 게임들 6가지를 모아봤는데요. 쓰레기 게임이라고 평가받는 게임들은 대다수가 게임 자체로 문제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 게임사들조차 자신의 게임을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공개했을 때와 다르게 공개된 게임을 내는 게임사들은 반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무튼 리뷰어즈의 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